촌스럽게 막 열렸어요. 이게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거의 진짜 대추가 아니고 사과입니다. 사과. 오, 금방 돼요. 이야. 단맛은 너무 좋아요. 확 돌아요. 아, 다르구나. 이거는 아약해요. 안녕하십니까, 제철 김 PD입니다. 와, 여기요. 와, 이거 보세요. 이 보이시죠? 빨갛고 노랗고 보이시죠? 이렇게 쫙이요. 이게 바로 사과대추인데요.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사과대추인데 주렁주렁 달렸어요. 주렁주렁. 야, 여기는 경북 예천입니다. 예천이요. 제가 올 봄부터 해서 지금 수확, 지금 수확철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와, 이거 진짜 뭐 탐스럽게 막 열렸어요. 이게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거의 진짜 대추가 아니고 사과입니다. 사과. 사과대추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크기도 크고 너무 많이 달렸어요. 야, 너무 많이 달렸죠. 빨갛고, 뭐 잘 익은 건 빨갛고, 크기도 엄청 커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야, 지금 한창 수확철이죠? 한창 수확 이제 오늘부터 했어요. 오늘부터요? 예. 야, 오늘이요. 10월 지금, 오늘 한글날인. 9일. 10월 9일, 한글날. 예년보다 한 일주일 늦었어요. 아, 오늘 늦었어요? 늦었어요. 야, 근데요. 네.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 잎이 아주. 조화 같아요, 조화. 네. 가짜 열매.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거 보세요. 와, 올해 그 사과대추 전국적으로 이게 뭐 고온 피해라든지 뭐 고온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는 농가들이 많았거든요. 아, 힘들었죠. 여기는 근데 여기는 그냥 봤을 땐 전혀 안 그래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고온 때문에 하우스 재배, 특히 하우스 재배한 사람들은 스펀지 현상, 지금은 이 가육이 물렁물렁해요. 아, 커도요? 예, 크도. 아,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저, 네. 요, 잘 익은 거 하나만 좀. 아무거나 따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제가 뭐, 빨간 거. 내가 따주면 안 되잖아. 이거, 네. 이런 거, 이거네. 이런 거 빨간 거. 빨간 거 아무거나 따. 아무거나 따. 마음 따고 싶은 걸 따야 되지. 저, 이게. 네, 빨간 거. 아까부터. 예.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네. 얼마나 하냐면. 제 눈보다도 훨씬 크고. 코보다도 훨씬 크고. 입보다는 작아요. 근데 요게. 제가 만져봤을 때는 단단해요. 자, 이걸 그러면 제 이걸 그러면 먹어봐도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죠. 네. 한번 먹어. 이제 아삭하면서 비타민이 그 자. 단맛이 탁 넣어야 되거든요. 네. 아, 제가 금방 바깥을 먹어가지고 어쩔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오. 단맛이 확 돌아요. 그러게, 육질이 아삭거리면서 이게 딴 데는 스펀지 같단 말이죠. 지금 원래 고온 현상 때문에 특히 아. 하우스 지금 좀 이따 우리 하우스에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런 걸 따거든요. 요 그걸 따거든. 아, 이런 거요? 예, 예, 그런 따거든. 이제 빨간색이 아. 이제 한 반 이상 돌아야 돼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예. 근데 단맛은 너무 좋아요. 그렇죠. 확 돌아요. 예. 단맛은 너무 좋아요. 그렇죠. 확 돌아요. 예. 아! 고기 진짜라. 다르구나, 이거는. 예, 다르죠. 아약해요. 예, 그런 것도. 아, 근데 이거는요. 예. 단단하고. 단맛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소비자 감동을 하죠. 이거 감동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야 돼. 지금 사과대추나 뭐 과일이나 고온장애 때문에 화상병이 막 오고 있는데, 대추도 얘 똑같아요. 그런데, 피디님 이제 한번 봐요. 이쪽에는 우리 형님이 여기는 왜 별로 안 달렸어요? 여기 많이 달렸었죠. 많이 달렸었는데 잎이 봐요. 잎이 다 떨어졌잖아요. 잎이 우중충하게. 네. 그죠? 이제 이게 식물은 아, 예. 잎이 이제 그렇죠. 다 떨어지려고. 예, 다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지 바닥에 막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거 작고 얘네들은 좀 많이 안 달렸고 많이 달려도 다 떨어졌는데 이 대추가 같은 대추지만은 윤기가 바짝바짝 나는 거하고 아, 이렇게 주기를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열매도 나잖아요. 그런데요. 잎도요. 예. 이거 보세요. 잎도요. 예. 이게 시들시들해서 이제 다 떨어지려고 하는데 여기는 예. 보여드릴게요. 예. 잎이 아직 예. 싱싱해요.
싱싱하죠. 이게 그리고 윤기가 나고 하우스는 더 해요. 그런데 이게 와 열매가 네. 너무 너무 좋아요. 저기는 다 그래. 근데 이게 저기랑 왜 다른 거예요? 그렇게 여기랑 당연히 구분되는데. 네. 이 과일이라는 거는 이제 입에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이 영양을 보내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야 이게 맛도 좋고 영양분이 이 사과의 30배, 귤의 20배라는 비타민이 여기에 대추. 그러니까 대추가 대추를 보고 먹지 않으면 늙는다. 그 대추래요. 이게 건강이 그렇게 좋고 한데도 만약에 저렇게 키웠다 그러면 저거 영양분이 한 3분의 1도 없다고 봐야 돼요. 아,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품종이죠. 품종인데 재배 방법이 달라서. 아, 이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환경농법. 이제 나는 그린 환경농법이라고 해서 사실 아그로 우리 그 저 환경 그린 환경에서 우리 그 영양제를 조금 공급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샀어. 사가지고 이제 좀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됐는지 이제 꽃 필 때 잿빛 곰팡이가 이게 대추에는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꽃 열매가 없어요. 고를 때 바로나라는 그 잿빛 곰팡이 방제 그 영양제를 같이 혼용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바로나? 예, 그러니까 영양제예요? 영양제죠. 농약이 아니고 영양제 아닙니다. 영양제인데 그렇지만은 버리가 않아도 수분이 잘 돼요. 아. 그래 잿빛 곰팡이가 없으니까 수정이 잘 돼요. 잿빛 곰팡이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넣어서 그래 어떤 걸 넣었다고요? 바로나라는 영양제를 넣고 그거 넣고 그 다음에 양명원이라는 이제 양명원 그, 예, 영양제를 그게 비대제라고 우리가 보통 뭐 활력소라 그래요. 이게 이제 이 껍질이 두툼해지잖아요, 바위가. 아니, 윤기하고 진짜 대단해요. 뭐 이게 막 부러지거든요, 이렇게. 오. 여기가 잎이 부들부들 하면은 여기서 탄소 조회장을 뭐 하는 거래요. 그래, 잎이 중요하잖아요. 예, 여기, 열매. 잎이 중요하죠. 예. 이거는 뭔가면은 여기서 공장이라 여기서 햇빛을 받아서 여기서 탄소 동해장 해가지고 여기 열매로 영양을 보내는 게 이제 이 과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넣었는지 양명원. 예, 그게 참 도움이 됐는지 웃고만도 도움이 많이 돼. 그리고 칼슘 네 번 쳤어요. 칼슘은 소금 아닙니까? 칼슘. 칼소금. 네. 그 다음에 항산가리. 항산가리는 뭔가 하면 항산가 가리. 그러니까 가리는 뭔가 하면 질소, 인산, 가리 3대 영양소 중에 가리는 이 비대를 시킵니다. 영양 굵게. 당도, 특히 당도. 당도를 높여요. 항산가리가. 그래, 당도를 높여줌으로써 소비자가 만족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 그걸 내고. 특히 저는요, 여기 보면, 가보면 여기 전부 풀이에요. 풀밭이래요. 풀, 예. 네. 풀을. 다 풀이에요. 네, 풀입니다. 예, 전부 다 풀을. 풀을 제초제를 안 치고 이제 초생재배를 합니다. 초생재배. 예, 초생재배라면은 여기 풀을 키워서 그렇죠. 깎아서 다시 땅으로 하는 시기 주는 게. 아, 이건 뭐 어째 퇴비 역할을 할 수 있게요. 비료 퇴비. 많이 따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처음 뵙겠습니다. 와, 지금 여기 오늘 첫 수확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선생님 어때요? 작년에 비하면 좀 어떤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하면은 수확량도 많고. 또 당도도 높고 또 단단하고 아삭하고 이게 떨어지잖아요. 아 근데 제가 예. 또 작년에는 땄을 때는 이렇게 하면 따는데 똑 떨어지는 게 많았는데 지금 단단해요. 이렇게 해서 사과 따듯이 따야 딸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럼 이게 재배를 그러면은 여기 사장님께서 잘하신 거네요. 올해 예, 단단하게 아삭하게 맛있게 당도도 높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야, 근데 이제 제가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어요. 아삭하고요. 네. 일단 맛이 너무 좋아요. 근데 작년보다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사실 작년도 좋았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잘 됐다 그랬는데. 네네. 작년보다 이제 그 바로나나 양명은 원래 양명은을 사실 간주를 계속 했거든요. 저기 저 우리 그 통이 있어요. 네네네. 그 통에 접어만 저게 물에 해가지고 저기서 영양을 공급시켜가고 배양을 시키서 계속 관주로 때마다. 여기 예, 밑에 예, 이렇게 주듯이요. 예. 이것도 일부러 이제 예. 어? 이거 봐요. 전부 다 저기잖아요. 물이 막 흥건하게 흘러갑니다. 이거 봐요. 그죠? 이렇게 줘야 돼요. 근데 배수가 지금, 잘 되는구나. 지금도 물을 왜 주느냐? 어떤 사람 보면 수확하는데 왜 줘? 이러잖아요. 수확하는데도 내가 안 주면 안 되더라고. 이게 막
마르더라고요. 보라, 보라. 근데 이 물이 너무 좋아요. 싱싱하게 이 돼야 되거든요.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내가 봐도 우리 거라 그런 게 아니고 딴 데 가보면 이게 면이 매끄럽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눌리면 속이 스펀지래요. 그러면 이 대추를 왜 먹느냐고 이래 된다고요. 이거는 사과대추는 뭔가만 굵고 껍질이 연하면서 진짜 그 여성분들이 아주 미용에 좋고 이게 매니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보온이나 경산이나 옛날 대추 복조 계통에 그거는 껍질 딱딱하고 사실 당도는 넣지만 맛이 없어요. 굵지도 않고 그죠? 이거는 지금 엄청 굵잖아요. 이런 거는 그거요. 예, 일반 대추 하나를 올렸는데 예, 예, 이 정도. 일반 대추 꼴보온보다 더 커요. 꼴보온보다. 야, 근데 어쨌든 이거 요거는 네. 이제 큰 것도 있고 이거보다 작은 것도 있죠. 있고 이거 이제 선별하셔가지고 예. 선별해갖고 대중소로. 예, 대중소. 우리는 뭐 소도 없어요. 중, 대, 특, 왕 이래가지고. 야, 여기가 이제 예. 선별장. 선별장. 야, 이거 선별해 놓은 거예요? 예, 아직 선별 안 했죠. 그래가지고 요걸 요거 이제 냉장고에 넣었다가 하루 숙성시키 가지고. 네네. 그래 나갑니다. 그래 나는데 요거 여기 이제 아 여기가 이제 중화를 여기서 관리입니다. 사과대추 예. 선별 기계입니다. 선별 기계. 예. 이야. 선별도 뭐 이래 기계가 어젠 좋잖아요. 기계도 오니까 오. 금방 돼요. 이야. 여러 갖고는 여기서 아니 저는 맛을 봤잖아요. 예, 예 이렇게 선별. 맛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예. 요거 32mm. 요 32mm 수대로 나옵니다. 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크기별로. 세기별로. 크기별로. 이제. 야, 선별이 돼서. 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중. 대. 흑. 왕. 왕특이 제일 많네요. 제일 많죠. 왕특이 제일 많아요. 야, 왕특이 제일 많아요. 이게 보기만. 요건 장도는 이제. 별로 없어요. 맛배기. 별로 없어요. 맛배기 주고 뭐 이래요. 어, 이제 요, 네. 요런 거는 이제 선별을 하셔서. 예, 요런 선별로 간단하게 선별되죠. 예. 야. 그 아주 그 뭐이. 재밌습니다. 이거 보세요. 네, 야, 근데 딱 육안으로 봐도요. 예. 제일 큰 게 제일 많고. 제일 많고. 네. 조금 나오고 이래요. 여미들은 별로 없고. 네, 중간께 예, 좀 예, 있고. 예.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요. 예, 예. 야, 저는 이게 먹어봐서, 예.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요. 정말 맛있지? 네. 좀 먹어봤잖아요. 여러 안 오르가네, 여러. 다 담질 못해요, 이게. 1kg를 다 담질 못해. 어. 원가 굵으니까. 야 자, 이렇게 1kg씩. 요게 그런, 대략적으로 네. 한 30개에서 32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친환경 그 GAP 인증도 받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이제 박스에 담아서 이제 소비자로 갑니다. 아, 여기는 환경 농법으로 이렇게 재배한 사과대추입니다. 올해 네. 자 올해 첫 수확한 사과대추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거죠? 네, 직거래로 예, 인터넷 택배를 합니다. 올해 제가 먹어봤더니요, 너무 맛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대추가. 딱, 자랑 한마디씩만 딱 해주세요, 우리 사장님, 사모님부터. 어떻게? 사과대추는요, 단단하고, 비타민이 풍부하고, 크고, 알차고 맛있는 왕대추입니다. 네. 예, 우리는 이제 대추라고 다 대추가 아니고, 재배 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또 이제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초생재배하고 환경농법으로 하는 농산물은 싱싱하면서 영양이 듬뿍 들었어요. 비타민이 사과에 30배, 귤에 20배라 그러잖아요. 대추를 보고 먹지 않으면 늙는다. 옛날부터 대추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 우리 대추가 그런 대추입니다. 많이 좀 애용해 주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요거를요 예. 그 댓글에다가 구입 예. 연락처 예. 남겨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 자, 댓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